네, 오늘 저널 클럽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할 저널은 지난 12월 NEJM의 모더나사의 코로나19 백신 관련 논문이 두 개가 실렸습니다. 물론 11월에 이제 그거보다 더 전에 동물 실험하고 일상이 발표가 됐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병태 생리부터 시작해서 뭐 진단 뭐 치료제는 아직은 뭐 명확한 건 없지만 이렇게 이제 쭉이 병에 대해서 알아오는 과정에 이제 팬데믹을 컨트롤할 방법으로 이제 백신이라는 상당히 기대되지만 이제 결과 해석에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있고, 그래도 가장 공신력 있는 저널에 실린 논문이 두 편이 올라와서 오늘 저널 클럽에 선정을 해봤습니다. 두 개의 저널은 오늘 2년차 최희원 선생님이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모더나에서 NEJM에 발표한 코로나19의 mRNA-1273 백신에 대한 리뷰 발표를 맡은 2년차 최의원입니다. 첫 번째 논문은 고령에서 진행된 일상시험에 대한 리뷰입니다. 이 논문은 56세 이상의 건강한 참여자 중 일상 임상시험 시 mRNA-1273 백신의 안전 그리고 면역성 데이터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백신은 SARS-CoV-19의 스파이크 당단백 트리머인 SEP를 인코딩하고 있고, 스파이크 프로틴이 체내에서 발현이 되면 이후 항체 생성 과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mRNA의 경우 리터당 0.5mg의 농도로 지질 나노 입자에 캡슐화되고, 이것이 정상 식염수로 희석이 돼서 최종 목표의 백신 농도를 달성하게 됩니다. mRNA-1273 백신은 연구 1일과 29일에 델토이드 0.5ml 근육내 주입으로 투여되었습니다. 백신은 두날 모두 동일하게 투여되었고, 백신 투여 후 7일과 14일, 57일째에 방문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매 접종 7일 후에 부작용 증상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엘라이자를 이용해서 6.14 위치에서 이 레지듀를 포함하는 SEP와 그리고 1, 15, 29, 36, 43, 그리고 57일의 수용체 결합 도메인에 대한 결합 IgG 반응을 정량화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종류의 중화항체 분석 방법이 사용이 되었고, 첫 번째는 리포터진인 나노루시퍼라제를 발현하는 바이러스를 사용하는 COVID-19 나노루시퍼라제 고처리 중화 분석. 이 방법을 사용해서 만 56세 이상, 그리고 100 마이크로그램의 용량을 투여받은 참가자들로부터 1일, 29일, 43일째에 얻은 표본을 분석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형광 리포터 유전자, 네온그린을 발현하는 제조합 사스코브2를 사용하는 포커스 감소 중화 시험을 사용하여 그두 연령 및 선량 접종 부분군의 모든 참가자에서 1일, 29일, 43일째 표본을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으로 야생형 바이러스를 사용하는 사스코브2 플라크 감소 중화 검사. PRNT 방법을 사용해서 1일과 43일에 100 마이크로그램 용량을 투여받은 참가자로부터 얻은 샘플을 분석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비교군으로 이전 18세에서 55세 사이에 진행되었던 연구 중100 용량을 접종받았던 하위군의 혈청 결과를 비교하여 참고하였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40명의 환자들에 대한 분류와 특성을 나타낸 표입니다. 각 군별로 10명이 각각 포함되었고, 군별 나이대는 모두 비슷하였습니다. 논문의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신의 안전성 결과 먼저 살펴보시면, 심각한 부작용은 크게 보고되지 않았고, 연구가 중단될 만한 조건도 관찰되진 않았습니다. 가장 흔하게 나타난 부작용으로는 두통, 피로감, 그리고 오한, 그리고 주사 부위 통증이었습니다.
3명의 참가자들의 경우 7일 동안 에리세마 소견이 마일드하게 관찰되었고 다른 1명의 참가자의 경우 3일째에 시작해서 5일 동안 지속되는 마일드한 마이알지아 심텀이 관찰된 바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접종 이후에 중증으로 분류된 두 건의 전신 부작용은 그리고 56세에서 70세 사이에 25g, 5마이크로그램의 용량을 투여받은 군에서 피버가 나타났었고 71세 이상에서 100 용량을 투여받은 군에서 피로가 전신 부작용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소적이고 또 전신적인 부작용은 두 번째 접종 후에 주로 흔한 것을 보였고 심각도는 대체로 중간 수준 정도였습니다. 10명 모두 중간 정도의 국소적인 부작용이 있었고 2명의 전신 부작용 증상은 두 번째 접종 후에 발생했지만 주로 접종 당일에서 1일 뒤에 빠르게 발생하고 빠르게 소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표는 56세에서 70세, 71세 이상, 25와 100 용량군의 그룹에서 각 접종 회차에 따른 부작용 증상을 중증도별로 나타낸 표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두 번째 접종 후에 주로 12한 증상이었던 퍼티그, 피버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항체 반응에 대한 분석 결과입니다. 일단 기준점으로 삼은 것은 일부 참가자는 ELISA로 분석하였을 때 리셉터 바인딩 도메인이랑 S2P, IgG에서 검출 가능한 정도의 항체 반응을 보였습니다. 첫 번째 백신 접종 후에 해당 결합 영역의 IgG 항체량을 나타내는 GMT 수치가 빠르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1차 및 2차 백신에 대한 용량 의존적 반응이 분명하게 확인된 바 있었습니다. 2차 백신 접종 후에 회복 혈정을 제공했었던 아까 대조군 18세에서 56세의 반응 분포에 성이 4분의 1에 도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를 그래프로 정리해서 보여드리면 여기에 대조군이 같이 보여지고 있고 57일째 ELISA 분석에서 25 용량군에서는 각각 32만, 112만이었고 이는 18세에서 56세의 대조군에서보다 반응보다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100 용량군에서는 훨씬 더 큰 반응이 관찰되었고 각각 118만, 363만이었습니다. 이 결과상 슈도 바이러스, 즉 스파이크 프로틴 614D에 대한 중화 반응이 백신 접종 전에는 검출되지 않았으나 두 번째 접종 36일째 이후 7일 이내에 연령 독립적으로 접종 의존적으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참가자 연령에 관계없이 100 용량 접종군에 대해서 강력한 중화활동이 관찰되는 모습을 아까 그래프에서 보여드렸고 중화활동은 모든 하위 그룹에서 두 번째 접종 후에 4주 동안은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프 보시면 100 용량군에서 25 용량군보다 높은 반응을 전체적으로 나타내고 있고 43일째 100 용량군의 614D에 대한 ID50, 50% 이니비터리 다일루션 타이터는 56세에서 70세 사이의 참가자와 71세 이상의 참가자 사이에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18세에서 56세 사이에 보고된 것과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백신 접종 전에는 세 가지 항체 분석 방법에서 중화 반응이 관찰되지 않았지만 두 번째 백신이 투여되고 14일 후인 43일째에는 모든 참가자에서 각각의 분석 방법으로 연구를 하였을 때 중화 반응이 관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FRNT, PRNT 두 가지 분석법에서도 43일째 백 용량에 대한 반응이 56세에서 70세 사이의 연령층에서 비슷하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노인 그룹에서 리셉터 바인딩 도메인과 SEP ELISA 타이터는 이전 하위 그룹의 슈도 바이러스 중화 검사 결과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 또 모든 중화 분석 결과가 서로 관련되어 있고 ELISA 결과와도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 그래프들을 한 번에 비교한 슬라이드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T셀에 대한 반응 결과도 같이 확인하고 있는데 S특이 펩타이드 풀에 반응해서 100 용량군에서는 두 연령군과 25 용량군의 56에서 70세 참가자들 사이에서 TH1 셀과 관련된 CD4 사이토카인 반응이 유도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43일째 보여지고 있고 TNF알파 반응은 인터루킨
2의 반응보다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25용량군의 하이그룹에서 사이토카인 반응은 다른 하이그룹보다 71세 이상에서의 반응이 더 낮았습니다. TH2와 관련된 반응은 연령이나 뭐 접종 용량에 관계없이 낮았고 전체적으로 아까 그래프보다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SEP에 대한 CD80셀의 반응은 100용량군의 두 연령대 그룹 참가자들 사이에서 두 번째 접종 후에도 여전히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이 비교해서 정리된 그래프이고 첫 번째 논문 일상 임상시험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56세 이상의 나이가 많은 환자에서 2도즈 백신 시리즈는 25마이크로그램 용량과 100 용량 모두에서 허용 가능한 안전성 그리고 반응성 프로파일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 접종 이후에 주로 경도에서 중간 정도의 국소 그리고 전신적인 부작용이 짧은 기간 동안 관찰되고 있고 이는 또한 젊은 성인들에 대한 mRNA 백신 다른 연구 결과와도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100 용량군에서 관찰된 항체와 T셀의 반응은 25에서의 반응보다 좋았고 100 용량군의 18세에서 55세 사이의 연구에서와 반응이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56세 이후 참가자들의 항체를 중화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두 번의 접종이 필요하고 그 타이터는 2차 접종 7일 뒤부터 빠르게 증가하는 양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mRNA-1273 백신은 노인에서 몇 개 잠재적인 이점을 제공하고 있는데 돌연변이로 야생형 바이러스보다 더 면역력이 강한 스파이크 프로틴을 생성하고 mRNA 모디피케이션을 통해서 선천적인 면역 자극을 제어하는 능력이랑 지질 나노입자 제형으로 인간 세포에서 좀 더 효율적인 흡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mRNA-1273 백신과 관련된 부작용은 주로 경미하거나 중간 수준이었으며 100 용량은 25 용량보다 더 높은 결합 및 중화항체 역할을 유도했고 이는 3상 백신 실험에서 100 마이크로그램 용량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였습니다. 두 번째 논문 앞에서 1상 연구에 대한 3상 연구고 12월 30일에 발표되었습니다. mRNA-1273 백신 2도즈 레지멘에 따라서 똑같이 IM으로 접종이 되었고 각 접종은 28일에 간격을 두고 진행되었고 100 용량군과 플라시보군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mRNA 백신은 접종 전 2에서 8도 정도의 환경에서 준비가 되었습니다. 국소 및 전신 부작용에 대한 안전성 평가는 각 접종 7일 뒤에 모니터링하였고 그 뒤로 나타나는 부작용들은 28일간 관찰하였습니다. 백신의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미 접종군과 접종군을 비교하였고 결과 변수가 되는 COVID-19 감염 여부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이 나타냈고 다음 증상 중 두 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로 설정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mRNA 백신에 대한 효과, efficiency는 severe COVID-19, 즉 RA 기준 중 한 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심각한 경우의 COVID에 대해 평가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백신의 유효성과 효과에 대해 정리를 해보면 유효성, 즉 efficacy는 미 접종군과 비교한 접종군에서의 질환 발생률의 감소 퍼센트를 의미하고 백신 효과, efficiency는 결과 변수를 예방하는 백신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주로 미접종군과의 비교, 플라시보군과의 비교를 통해서 유효성을 나타내고 있고 추가적으로 시비어 코비드에 대해 efficiency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연구는 2020년 7월부터 10월까지 총 3만 420명을 대상으로 플라시보군과 백신군으로 나뉘어서 100 마이크로그램 용량의 2도즈 시리즈를 시행하였습니다. 이 중 96%의 참가자들이 2회차 접종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알고리즘으로 참가자들을 분류하였고 결론적으로 안전성에 대한 평가를 보시면 인젝션 사이트에 대한 부작용은 백신군에서 더 높았고 일상에서와 마찬가지로 2회차 접종에서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중증도는 1에서 2 정도였고 약 2, 3일간 지속되었습니다. 접종 부위에 대한 통증이 86%, 지연 반응이 1% 미만으로 확인되었고 이외에 발적, 압통 등이 4에서 5일간 관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신 부작용도 마찬가지로 백신군에서 더 높았으며 2회차 접종에서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신 부작용의 경우는 그레이드 2에서 3 정도로 2에서 3일간 지속되었습니다. 백신 접종군에서 가장 흔하게 보고된 치료 관련 부작용은 피로감, 그리고 두통, 근육통인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연령에는 크게 제한받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효성과 효과에 대한 결과입니다. 1일 후와 2020년 11월 25일까지 약 4개월간 196건의 COVID-19 감염이 확인이 되었고, 이 중 백신군은 11건, 위약군은 185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 평가 결과 백신 유효성, 에피커시는 94.1%. 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공식의 숫자를 대입하였을 때 나타난 결과와 일치합니다. 이 중 심각한 COVID-19 증상을 보였던 30명의 실험 참가자들은 모두 위약군에 속한 참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는 백신 효과로 12형 COVID-19의 진행을 막을 수 있는 또 다른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유효성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으로 들어가 보면 1차 접종 14일 후부터 시작된 평가에서는 유효성이 약 95.2%, COVID-19 혈청 분석상 양성이었던, 베이스라인에서 양성이었던 참가자들 포함한 퍼프로토콜 분석에서는 유사하게 93.6%의 백신 유효성을 나타냈습니다. 1일과 42일 사이에 백신군에서 7명의 코로나19 환자가 확인이 되었고, 위약군에서는 65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또 다른 하위군별로 백신 유효성을 나타낸 그래프이고, 18세에서 65세 사이에서 유효성이 95.6%로 높았고, 리스크가 낮은 군일수록 더 높았습니다. 성별에 따라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mRNA-1273 백신은 중증 질환을 포함한 코로나19 질환 예방에 94.1%의 에피커시를 보였고, 또한 일시적으로 국소적, 전신적 부작용을 나타내는 것 이외의 안전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발표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내용을 조금만 요약해 보자면, mRNA 백신을 우리가 그 상품화 시켜서 제품으로 만들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코로나19 덕분에 이제 이런 자본도 투여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필드 테스트까지 자동으로 진행이 되게 됐습니다. mRNA 백신은 두 가지 기술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스파이크 프로틴을 만드는, 그러니까 그 코로나19 전체 지놈 중에서 스파이크 프로틴을 만드는 그 부분의 mRNA를 채취를 해서, 그게 이제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인코딩 되면 이제 바이러스 스파이크 프로틴만 만드는 겁니다. 원래 이제 그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이제 우리 셀 안으로 들어와서 복제 과정을 거쳐서 이제 비리온이 나가게 될 때는 그 바이러스 홀 지놈이 나가게 되는데, 이 mRNA, 메신저 RNA 백신은 이 스파이크 프로틴만 타겟해서 만들게 하는 게 이게 첫 번째 기술력일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RNA 자체가 언스테이블합니다. 그래서 이 환경에서 금방 불활성화돼 버리는데, 그거를 이 리피드 나노 파티클이라는 걸로 감싸는 게 또 다른 기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더나사에서 이 진을 잘 골라내는 것도 기술일 것이고, 이 리피드 나노 파티클로 그걸 감싸는 것도 기술일 건데, 그거를 이제 성공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일상 연구에서는 이 스파이크 프로틴이 인코딩하는 부위에, mRNA가 인코딩하는 부위에 이제 적절한 항체 반응이 일어났다는 것들을 계속 보여주는데, 내용은 사실 어렵지만, 100마이크로그램 분에서 우리가 중화 항체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을 정도를 보였다. 이 GMT라는 걸로 증명을 했고, 부작용은 이제 적은 숫자였지만 부작용은 별로 없었다. 이걸 근거로 해서 다음 단계 연구가 진행이 된 거고요. 삼상 연구는 3만 명 정도 했으니까 꽤 많이 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꽤 많이 했고, 이게 지금 7월 말부터 11월까지 모은 것 치고는 4달 동안 모은 것 치고는 꽤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연구 논문을 이해할 때 한 가지 이제 생각해야 될 점이 뭐가 있냐면, 백신의 이피커시 어세스먼트를 어떻게 했느냐입니다.
여기서 이피커시를 볼 때는 이 병이 생겼는가 안 생겼는가입니다. 근데 코로나19를 우리가 질환을 정의를 할 때 우리가 무증상자도 있다는 걸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38도, 열도 확실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올팩토리나 테이스트 디스오더, 이게 코로나의 또 특징적인 심텀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호흡기 사인, 그 다음에 네소페린제 수압, PCR이죠. 이 중에 최소 두 개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증상자는 여기서 걸려들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경증인 사람, 예를 들어서 38도 이상이 아닌 경증인 사람도 걸려들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이해를 하면서 이 논문을 이해를 해야 되고요. 따라서 이 모더나사의 백신이 무증상자가 바이럴 쉐딩하는 것을 줄일 수 있는 방역 목적으로 94%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요. 확연하게 코비드-19 케이스로 이런 정의의 데피니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케이스를 플라시보에 비해서 줄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시비어 코비드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시비어 코비드는 플라시보에서는 아예 안 생, 테스트 드럭에서는 아예 안 생겼기 때문에 상당히 좋게 나왔고, 우리가 이제 언론에서 94% 효과, 94% 유효성, 이렇게 이제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용어를 풀어서 썼지만, 우리는 이제 내부적으로 이런 공식으로 했다는 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말로 번역이가 참 어려운데, 저는 이건 제가 여러 가지 책들을 보고 제가 나름 정리한 한글 용어인데, 백신의 이피커시를 볼 때는 유효성 또는 효능이라고 저는 표현을 했고요. 이거는 그 ICT에서 미접종군, 그러니까 플라시보로 여기서는 줬죠. 그래서 플라시보군과 접종군에서 발생률의 감소 퍼센트입니다. 질환 발생률인데, 이 논문에서 질환의 정의를 아까 했죠. COVID-19의 무증상이나 경증은 안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는 것들, 그 부분도 이해를 하면서 이 이피커시를 이해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이제 effectiveness는 그 질환 중에서 몇 가지 변수, 예를 들어서 여기는 admission도 있고 이제 lab confirmed flu 뭐 이런 예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severe COVID-19을 여기에 대입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증으로 가는 케이스가 백신의 효과, field efficacy라고도 하는 백신의 effectiveness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리된 표를 보자면, 여기에서 이제 이런 공식으로 했더니 94.1%가 나왔다는 것은 이 논문에서 정의한 COVID-19 일리스가 플라시보보다 이렇게 됐다. 또 한 가지 우리 이 연구를 해석할 때 주의점이 뭘까요? 백신이란 거는 항체의 지속 효과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 연구에서는 11월 달로 이제 종료를 시킨 데이터를만 가지고 말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길어봤자 항체가 4개월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7월 말부터 모집을 해서. 그래서 그 안에서의 에피커시를 말하는 거지,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반년, 1년 뒤의 에피커시에 대해서는 언급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마도 이 코호트들이 좀 따라가면서 그 자료를 모으고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고요. 여기 이제 이피커시가 94.1%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질환에 대한 내용. 그다음 이피션시는 시비어 코비드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는 제로였고, 여기는 30명 발생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 요새 이제 나오는 그 벡터 백신과 mRNA 백신 두 개에 대해서 논문이 이렇게 자세히 나온 거는 이 논문이 그 제일 자세히 나온 거라 한번 리뷰를 해봤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신문에 나온 뉴스 말고 백신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해야 나중에 이런 백신을 환자들한테 설명을 하고, 환자가 아니죠. 이제 접종 대상자는 환자가 아닙니다. 접종 대상자한테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할 때 자신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런 백신을 주고 또 막연하게 백신 맞았으니까 마스크 벗어도 되고 방역으로도 완벽하다라고 착각을 하지 않게 결과 해석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내용 잘 정리해서 발표해 주신 선생님께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저널클럽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